그런데 문 후보께서 이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하는 거는 좀 현실하고 동떨어진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기업들한테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비용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영세 기업은 아예 문을 닫아버릴 수 있고 또 직원을 오히려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한 600만으로 보는데 그 절반이면 한 300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300만 정도 되는 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그 전환